먹는 식품으로서 영양도 중요하지만은 밑반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어서 영양에 건강에 좋다라면은 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할 시대적 광천의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한 8개월 됐는데 이 연구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 시간 외에 부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사실 걸립니다. 우리 저 이종하 의원한테 그럼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앞으로 저도 노력하겠지만은 그 우리 연구원을 좀 만나셔서 더 박차를 좀 가하셔서 빨리 좋은 그런 우리 식품으로 발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광천에 계신 은민 여러분들도 머릿속에는 아름아름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토 중에서 미개발 지역이 지금 서해안입니다. 서해안. 그래서 서해안 관광벨트를 우리는 기본에 하나의 축으로 놓고 지금 저 평택에서부터 군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민도에 연륙교를 놓고 그리고 보령까지 지하 해저 터널을 뚫고 이것이 서해안 관광벨트의 첫째의 목적입니다. 또 해미 공군 비행장을 민간인과 함께 쓰는 것도 서해안의 관광벨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목록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산과 황해권에 가장 중국에 가까운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큰 외국의 산성들이 들어와서 관광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당진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홍성군이 도청이 와 있기 때문에 광천은 바로 이 관문인 광천 소위 광천 톨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광천이 새로운 면모를 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전체 관광벨트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놓고 고민 끝에 이제 광천의 새로운 변모를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은 마땅한 메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수산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만 보는 오수산이 아니라 직접 필링을 할 수 있는 쉬고 그리고 여가를 그리고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오수산으로 가기 위해서 102억을 들여서 이미 기초적인 공사는 사실 끝난 겁니다. 주차장이며 또 여러분들의 임도, 수방도 이것까지는 국가가 이미 끝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에는 물을 좀 집어넣어야 되고 필링 공간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는 우리 광천이 이제 명산으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소위 정책적 사업들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그 중심에 오수산하면 광천은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천에 이 톨새우젓과 김 그리고 또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축산 같은 것을 함께 어우려서 우리가 잘만 우리가 보듬고 또 친환경 고품질로 만들어 간다면은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같이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 안양에서 오셨다고 그랬나요? 관광객. 예, 안양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또 참여계를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또 앞으로 죽어도 여기서 묻혀야 할 우리는 이 광천을 살리는 것이 우리 홍성군이 잘 사는 길이다 하는 소명을 가지고 함께 모두 화합과 단합으로 광천의 모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함께 또 우리 군수님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두 의원님도 모시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상근 홍성군 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오시면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장 이상근입니다. 올해로 20번째 맞이하는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대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님, 김석환 군수님 함께 하셨는데 두 분께서는 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천이 살아야 홍성이 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광천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께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광천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이 축제장을 들어오다가 그 양 옆을 보니까 많이 장사하시는 분들과 주민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광천장이 대한민국에서 봉천장과 함께 가장 큰 장이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광천장에 오면은 어머니를 잃어버릴까봐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광천이 정말로 어느 지역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광천이었는데 이제 인구가 줄고 또 빗길이 끄끄고 하면서 광천이 세력의 길로 접어들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대축제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광천이 제2의 도약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성군 의회도 이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대축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최태수 국장님 이용훈 위원장님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함께 즐거운 축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근 홍성군의회 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광천의 비전과 또 역사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님, 홍성군의회 윤용관 황현동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축사를 부탁드려야 하지만 금년 충청남도 지정 축제 평가를 위해서 축사를 생략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건한 광천읍 명예읍장님 축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0회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전국 제1의 광천 토굴새우젓과 광천 김의 우수성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고맙습니다. 지금 자리는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아이넷 방송과 함께하는 가요축제 축하 공연 개막식 축하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끝까지 또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가수 길정화였고요. 탤런트 이정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동근 씨 계신가요?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코미디언 겸 가수 라동근 씨의 또 색다른 무대, 즐거운 무대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 이동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깜짝 이벤트가 또 펼쳐집니다. 자,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죽었다니까.
자, 오늘 이 무대에 출연하시는 출연 가수분들은 무대 옆으로 오셔서 반주를 갖다 주시기